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SCP 컨텐츠 모두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SCP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소환 갑니다. 뿅. 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뭣이야 이건 또. 양 소리가 들립니다. 어? 양이 생긴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SCP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SCP-594 전기양입니다. 얘를 만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나 봐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와, 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매우 공격적이래요. 아야. 아야. 들여 보내 줘. 어. 와! 와! 뭐야 이거? 자. 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잠깐만. 오, 전기양 니가 판다. 그냥 뭐 하늘에서 계속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 자식 뭐여. 아야, 아야, 아야! 나 죽어! 와, 엄청난 녀석들이네, 이거. 갈게. 보내줘. 어우, 부딪히면은 전기를 내뿜는 양이라뇨. 어마무시한 녀석이군요. 자, 다음은 SCP-005. 환해볼게요. 뿅. 이번에도 좀 크기는 작습니다. 들어가 보자고요. 자, SCP-005 세이프 등급이고요. 격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따로 없고요. 대신에 이 특이한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 그냥 니값 하는데요? 자, 설명을 봅시다. 1920년대에 대량 생산되던 일반적인 열쇠 모습을 띠고 있고, 이 SCP-005는 기계식과 전자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물쇠를 간단하게 열 수 있다. 요 열쇠 하나면 은행털이도 가능한 거네? 이야,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아주 떼부자각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농후한 SCP군요. 야, 대박. 열린다, 열려. 문 열어! 야, 근데 그리고 한번 문을 따면은 닫히지도 않네. 자, 이 열쇠 하나 있으면은 키 같은 것도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부록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자물쇠 존재 자체를 뭐 감추거나 그러면은 오픈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05가 약간 살아있는 열쇠 같은 느낌이죠. 누가? 어, 양들아! 뭘 막? 놔봐. 일로 와봐. 뭘 바꿔. 오늘 오랜만에 피리 합창해보자. 이제 말 좀 잘 듣나? 아! 자, 그 다음 SCP 만나봅시다. 와, 이것도 왜 이렇게 크냐? 심지어 지하까지 있네요, 요거는. 오야, 느낌 세요. 들어가 봅시다. 통로가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만나볼 SCP는 바로 002 살아있는 방입니다. 방이 살아있다? 뭔가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놈일까요? 등급은 유클리드 등급이에요. 오야, 뭐야?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한 공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SCP-002의 특수 격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공급 장치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방 자체를 계속 충전이 유지가 돼야 되나 봐요. 무슨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네. 설명으로는요, 두툼하게 살찐 종양 덩어리처럼 생긴 물건이래요. 여기 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표준형 하류층 아파트처럼 생겼대요. 지금까지 재단의 인원이 7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시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등불 2개, 뭐 텔레비전 1대 등등 없던 가구가 하나씩 막 생겨났대요. 설마 인간을 가구로 바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 본데요? 와, 야, 내부가. 오! 뭐야, 와! 나 죽어!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나, 저 방에 잡아먹힌 거예요? 호호, 이건 또 엄청난 녀석이네요. SCP-002. 예, 완전 초기 넘버인데, 능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 자체가 살아있어가지고, 저 순식간에 꿀꺽당했는데요. 와. 잠깐만, 이거 제가 봤을 때 죽을 때마다 각오가 한 개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D계급 인원을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소환해볼까요? 오! 오! 야, 잡아먹혔어. 와, 근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가 각오가 하나씩 생겨나 이거 봐요. 그러면은 뭐 돼지 이런 걸로도 되나? 좀비 한번 해볼게요. 맛있는 좀비가 왔어요. Nope. 아, 좀비는 시체라서 그런가 봐요. 얘 안 먹는다. 입맛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자식.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케테르 등급이거든요. 오호, 이번에도 격리시설에 크기가 상당합니다. 무슨 약간 뻥 뚫려있는데? 자, 요번에 만나볼 SCP-354 같은 경우에는 케테르 등급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려라.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몸에. 뭐야, 쟤? 뭐냐? 자, 354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붉은 액체로 채워진 웅덩이라고 해요. 이 액체의 농도가 말이죠. 인간의 혈액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피는 아니라고 합니다. 피의 웅덩이라고도 불린대요. 문제는 말이죠. 예, 주기적으로 독립체들이 웅덩이에서 출현을 해서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웅덩이에서 생성된, 예, 독립체 중 하나인, 지금까지 출현한 거의 모든 생명체들은 극도로 적대적이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연히 비행기 추락사고 생존자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여겨진대요. 여기서 등장하는 독립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뭐 대충 봐도 한 거의 10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SCP-354-2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곰, 크기의 포유류 생명체라고 해요. 총탄에 거의 피를 입지 않았지만 울타리를 탈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허허, 이 자식 이거 상당히 좀 빡세군요. 얘 말고도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웅덩이에서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어? 어? 공격이?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야, 잠깐만, 공격 길이가 좀, 야, 사거리가 너가 훨씬 길다, 어째? 우와! 오! 뭔데? 아, 스테이크 한 사발이 야무지게 한번 하자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또 다른 애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랜덤하게 나오는 건가? 자, 우선은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길래 다른 데서 한번 또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방금 뭘 본 거냐? 우와! 뭐야! 웬 촉수가! 아까 걔는 아무것도 아니네. SCP-354-14입니다. 문어다리 같은 다섯 개의 촉수가 수면에 튀어나와서 D계급 인원 여러 명을 촉수로 붙잡아서 웅덩이 아래로 끌고 내려갔대요. 야, 그럼 D클래스 인원 한번 소환해보자. 뭘로 안 잡아가냐? 우와! 우와! 야! 오메! 잡아먹는 거 봐! 어? 나 그리고 이상한 거 봤어. 이거 뭐야? 너 뭐야? 아니! 얘 뭐예요? SCP-354 부유가 가능한 검은 금속구체, 집속된 광선의 형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발사합니다. 이 광선에 노출된 대상은 즉시 신체 기능의 장애를 호소를 하고요. 맛있는 휴지가 왔어요. 와, 시들시들해진다. 아파! 나 죽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54 소환해봅시다. 오메. 자, 354-1 같은 경우에는 거대 박쥐와 유사하고요. 기동 특수부대를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생명체. 그리고 또 뭐 있죠? 인간형의 파충류 생명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 인간형이 맞다고? 그 다음에 15도 있네요? 아, 아까 봤던 애가 15네요. 고양이과 생물이라고 합니다. 방온벽을 뛰어넘어서 들어왔으며 매우 민첩하고 대부분의 총격을 회피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 자, 죄다 적대적이네요. 우와, 오, 오, 야. 지들끼리 싸우네. 어? 뭐야? 라이벌인가 봐. 이겼어. 16 같은 경우에는 검붉은색 암석, 응고된 마그마로 밝혀졌고, 또 얘한테는 그러면 물이 좀 약하려나? 마그마니까. 물에 엄청 약할 것 같은데요? 샤라랄라랄랄라. 맞네! 물에 데미지 입습니다. 잘 가고. 자, 다음은 마지막 18. 오,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이거는? 맞네. D계급 인원에 의해 터미네이터라 묘사된 금속성의 휴머노이드. 클로킹 장비까지 있고요. 인간의 눈으로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혜자 SCP입니다. 사고사 같은 경우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엄청난 SCP-354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354 같은 경우는 캐테르 등급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괴물들을 계속 생산해내니까 말이죠.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다음 SCP로 찾아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퍼! 너무 아프고.